와, 박정현 씨 무대 엄청납니다. 와.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힘들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다들 또 어디서 야광봉들 또 하나씩 준비하셔서 좀 흔들어주세요.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 꺼내서 불빛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예. 오, 멋있네요. 네, 예. 아름다워 보여요. 와. 네. 박정현 사랑해 요거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원, 투, 쓰리, 따, 볼까? 음정박자 딱딱 맞는데 여러분 아 환상적이네요. 아 박정현 씨 무대 함께 하셨는데요. 네. 와 혼자서도 무대를 꽉 채우고 멋있는 포스와 또 사람의 귀와 눈과 모든 것을 즐겁게 해주시지만 듀엣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임재범 씨랑 네. 사랑보다 깊은 상처. 깊은 상처. 네. 엄청나죠. 그거를 필두로 해서. 웬만한 남정네들과는 정말 많겠어요. 예. 정말 예. 이름을 한번 예, 불러드릴게요. 김범수 박효신, 성시경, 알렉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게다가 김연아 선수까지 오, 네. 어때요?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듀엣하면은 이렇게 서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해요? 뭐 사랑 노래도 있을 거고 이별 노래도 있을 거고 정말 이게 사람마다 틀려요. 다 다르잖아요. 글쎄 저는 너무 재밌어요. 듀엣을 좋아하는 이유는 항상 이게 무대를 이렇게 혼자서 쓰니까 가끔가다 그냥 제 거만 하고 저도 계속 놀이를 하면서 그냥 다 똑같아지는 뭐 그럴 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렇죠. 저도 제 안에서 아 이런 사운드도 있었구나 이런 나의 다른 모습들 있었다 이렇게 이끌어 주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많은 가수분들이랑 하셨지만 네. 그 중에 제일 좋았던 아니면 나랑 참 잘 맞고 아 근데 많아서요. 네. 그리고 한 명 한 명씩이라 이렇게 한 분씩이랑 그러면 제일 별로였던 사람 더 그러네. 어,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아~ 누가 대답하시기는 좀 힘들죠. 네, 힘들죠. 네, 김범수 씨인 걸로. 뭐 아직도 못 해본 가수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네, 누구와 한 번쯤은 꼭 듀엣을 해보고 싶으세요? 민수요. 이수영 씨랑 잘 지내네요. 저는 사실 진짜 제가 남자 가수분들이랑 되게 많이 듀엣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그 중간에 정말 김연아 씨처럼 네. 또 여자랑 같이 노래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좋고 옛날 거미 씨랑도 듀엣한 아, 그렇죠.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사랑보다 깊은 상처했기 때문에 살짝 거슬펐어요. 여자끼리 듀엣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쉬운 아니에요. 일만이... 주제를 네. 무엇으로 놓느냐. 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 제가 혼자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듀엣은요. 네. 하면서 감동받았던 듀엣은 인순이 선배님이랑 거위의 꿈을 같이 부를 수 있었어요. 정말 하면서 바로 너무나 이 가까운 거리에서 인순이 선배님이 노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 파트 못할 뻔했어요. 그냥 그 노래에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인순이 선배님의 이 눈 노래하면서 막 되게 촉촉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 제일 못했어요. 하여튼 그 듀엣을 제일 못했지만은 제일 기억에 제일 남고 기억에 제일 소중한 경험이 라고 생각해요. 그 장면 진짜 보고 싶네요. 네. 그죠? 네. 최고의 디바 두 분이 막 멋있게 노래하시는 그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었어요. 아 저는 그건 못할 것 같아서 예, 전 빠질게요. 아 요거 조금 네. 저에게는 조금 예,
긴장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보컬리스트 중에 박정현 씨가 꼽는 뭐 제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 생각하는 세 명의 보컬리스트 세 명만? 세 명만 또 3등까지가 우리가 네. 금은동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훌륭하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선배님들만 아니라 또 갈수록 시간 갈수록 후배들도 정말 깜짝 놀래요. 그죠. 너무나 노래 잘하세요 다들. 맞아요. 그래서 뭐 노래 뭐 창법 이런 걸 따지는 거를 다 떠나서 그냥 네. 개인 취향에 네. 생각하는 사람들 선배님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철 선배님을 맡은 참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죠. 네. 그리고 저의 또래 네? 동료들 중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목소리는 하림 씨의 목소리. 저도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멋있어요. 네, 맞아요. 여자를 빠져들게 하죠. 네, 네 목소리가 하여튼 되게 신기해요. 노래 참 잘하세요. 맞아요. 네, 노래 그냥 볼 때만 하면 이렇게 저의 친구이니까요. 네. 막 이렇게 수다 들고 싶잖아요. 네. 저는 그냥 하림 씨 그냥 노래만 계속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근황을 그냥 맞아요. 그냥 하림 씨랑 수다를 떨면 예. 아주머니가 노래로 노래로 표현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제 가게 갔는데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빠져들게 돼요. 뮤지컬 하듯이 막 말하다가도 막 노래하고. 네. 하루분 남았네요. 마지막 한 분은 그러면 후배들 중에 예예 저는 알리 씨. 알리 네. 참 너무 입득하고 표현력이 네. 되게 정말 감동시키게 되고 그리고 뮤지션으로서 굉장히 훌륭하시고 좀 부럽기도 하고 알리 씨가 이 방송 보시면 굉장히 뿌듯해질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보컬리스트입니다. 그렇게 딱 세 분만 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분 정말 죄송해요. 네. 정말 나머지로서 멈추었습니다. 어떡해. 아니에요. 저는 물론 저 아니에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질문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저는 당연히 제외해야죠. 또 저를 껴넣으면 근데 또 제가 하잖아요. 이수용 이렇게 하면 또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피해. 지금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죠. 예. 아 가수생활 14년 만에 제가 제일 부러웠던 건 뭐 무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말 솔직히 가장 부러웠던 건 샤랄라 치마 입고 오렌지 주스 광고에 어깨 이렇게 하면서 막 예. CF 안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랬나요? 기분이 어때? CF 아니요 저는 옛날에 돈 많이 줘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CF가 들어와요? 몰라요 저도요. 저는 진짜 CF 제외가 들어왔다는 소식 정말 뭐 거의 불신 웃었을 거예요. 매니저가 CF 제외 들어왔네? 지금 예,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주의. 진짜로 저 되게 오랫동안 안 믿고 네 무슨 말을 해도 네 도움이 안 되는군요. 아니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놀랬었냐면 옛날에 제가 소영 씨가 이 큰 빌보드 나오는 거 기억이 나요. 빌보드요? 네, 그 왜 광고판 있잖아요, 길거리에. 예. 저 빌보드 차트로. 네, 광고. 예. 큰 광고, 네. 전면 광고. 네. 나오시. 그거는 이제 제가 제 광고, 제 노래 많이 들으시라고 그 광고. 아, 그랬나요? 네. 회사에서 돈 드려가지고.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예쁘셔서 그 예쁘게 그래요. 찍히는 그 모습도 참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뒤로도 막 CF 쭉쭉 하시더라고요. 네, 잠깐 인증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만약에 하나 더 하실
수 있다. 어떤 거 하시고 싶으세요? 아, 글쎄요. 너무 다행히도 좀 되게 정말 고마운데 되게 좋은 것들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근데 되게 이상하기도 아, 글쎄요. 뭐 음악에 관련된 그런 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뭐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아, 박정현 씨가 여자들이 나오는 뭐 진짜 나오고 싶은 CF가 뭘까요? 화장품 광고. 화장품 광고죠. 했어요. 했어요. 네. 커피. 다행이 하지 마요. 이제 그만해요. 다행히 화장품 광고 했으면 다 했지 뭐. 이제 그만하시고 노래 하실까요? 예, 예. 진짜 시끄러워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희 같은 이제 식구거든요. 회사 식구라서 회사를 먹여 살리고 계시는 분이시라서 사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좀 많이 쉬었었는데 덕분에 예, 요가 먹고 쉴 수 있었어요. 우리 이제 바톤을 이제 주고받고 예예 그래야죠. 저도 좀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주세요.